안녕하십니까. 조효소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립니다. 하여튼 장마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저는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그래도 양심이 있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발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옳은 발언을 많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조응천 의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재갈량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 탕난 정치를 얘기했어요. 탕난이 알을 어디다 위탁한다는 거, 뻐꾸기입니다. 뻐꾸기. 뻐꾸기는 자기 둥지에다 알을 놓지 않고, 뻐꾸기 둥지가 없어요. 남의 둥지에다 알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덩치가 약한 작은 새를 골라서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그 새가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 남의 새는 있지 않습니까? 이 뻐꾸기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웁니다. 멍청하게 키워서 새끼가 부화가 되면은 열심히 갖다 먹입니다. 먹이면은 이게 다 부화는 되는데 덩치 차이가 월등히 납니다. 나가지고 뻐꾸기 이 새끼가 다른 새끼를 땅에 떨어뜨려 다 죽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새끼를 하나 봤습니다. 이 뻐꾸기가 떨어뜨린 새끼인지 땅에 떨어져서 거의 아마 걔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거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각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강성 지지층들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모아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손을 잡고 신당을 창당을 한다. 창당을 하는데 강성 지지층을 데리고 간다. 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한테는 한편으로는 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봤죠. 그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까지 이렇게 질타하고 까는 이유는 아마 강성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에게 자기의 존재를 부각을 시키고 다음 총선에 있어서 꼭 공천을 받든가, 아니면 원래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지금 고민정 의원이 있는 광진을에 자기가 공천을 받고 싶어 하든, 이러한 생각을 저희는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응천 의원은 이게 맞다면 재갈량이 됩니다. 탕난에다 비유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자기가 흡수를 해서, 뻐꾸기 같이, 그죠? 흡수를 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손잡고 창당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방송을 하는데, 너무, 이 해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조응천 의원이. 해석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만약에 맞다면은, 재갈량이 하나 탄생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 하여튼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탕난? 재밌다. 알을 맡긴다. 그 맡겨서 나중엔 뻐꾸기가 이득을 본다. 결국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알을 맡겨서 키웠다. 자기는 힘 하나 안 드리고 강성 지지층을 흡수해서 신당을 만든다. 이거 재밌네. 조응천 의원이 참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